아, 네.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아셨죠? 웃고 즐기는 가운데 우리 만덕 할망과 더 친해졌을 것 같네요. 네, 많이 알게 돼가지고요. 몰랐던 부분도 되게 많이 알고요. 김박는 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돼서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. 아, 앞으로 저도 많이 나누고 베풀고 싶습니다. 네, 그런 마음입니다. 이런 만덕의 나눔 정신,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히면 더 좋겠죠. 어린이 만덕 나눔 학교가 열렸는데요. 기념관 곳곳을 돌며 미션을 해결하면서 만덕 할망과 친해지기. 할머니 모습 잘 그렸는데요. 착해 보이게 생겼어요. 쌀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줘서. 이야, 만덕 할망을 제대로 알고 있네요. 미래 제주의 김만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? 우리 친구, 은광연세 어떤 뜻이었어요?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. 정답입니다. 정답! 미션 다 했어요! 200년 전 제주에 살았던 위인 김만덕. 그 정신을 가까이 느끼고 배웠던 하루. 우리 친구들은 나눔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요? 나의 나눔은 학용품을 빌려주는 것이다. 아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애들한테도 나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배워줄 수 있고 애들도 김만덕 할머니에 대해서 잘 알 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탐험대에 보면서 김만덕 할머니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돼서 참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. 10월 넷째 주 김만덕 주간을 맞아 펼쳐진 특별한 나눔 축제. 만덕의 특별한 삶과 나눔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. 은혜와 나눔의 빛으로 우리에게 온 은여 반수 김만덕. 그 빛이 널리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. 나눔을 실천합시다.